나마스테. 아이 자세. 자, 무릎 열어서 좀더 골반 척추 지면 가까이. 양팔 앞으로 쭉 뻗고요. 프라나야마 호흡을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아이 자세에서 상체 가루다사나 어깨 관절 견갑골 자유롭게. 자, 목 앞에서 양쪽 팔꿈치 엇갈리고 왼쪽 팔꿈치 앞에 위에. 자, 손등 지면을 향한 상태에서 손끝 좌우로 멀. 좌우로 좀더 멀. 1단계 팔꿈치 맞물리며 꽈배기 꼬듯이 두번 까서 손바닥 모아보고 양손 4분의 3 가까이 힘들면 2분의 1. 자, 이마로 손목 눌러주고 자, 손바닥 손등 강하게 손목 깊게 비틀어 보세요. 손목과 손등이 자, 왼쪽으로 자, 손끝 곧게 뻗어주고 팔꿈치 살짝 배꼽 쪽으로요. 왼쪽 측면 삼각근, 고개는 가만히 있고, 손끝 12시에서, 자, 왼쪽으로 11시 방향. 자극 의식하면서 10시. 자, 부드럽게 9시까지. 자, 몸 틀어지는 거 의식해 보고요. 자, 부드럽게 12시로 돌아오고, 자세 다듬고, 좀더 팔꿈치, 손목, 손바닥 깊게. 다시 한번 손바닥 4분의 3 가까이. 자, 가슴 조이고, 복부 조이고, 등허리 볼록하게. 골반 뒤쪽 지면에 딱 눌러놓은 다음. 자, 고개는 가만히 있고, 12시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오른쪽으로 1시. 틀어지는 거 의식하면서 2시, 그리고 3시까지. 12시로 돌아오고 자세 다듬고 숙련자 손바닥 거의 1대1. 그리고 복부 조이고, 척추 세우고, 자, 무릎 모으고, 턱 살짝 들고, 팔꿈치 많이 들고, 자, 이제 손목을 앞으로, 내쉴 때마다 1cm 앞으로, 그리고 손끝 멀리 응시. 자,
엄지 검지 조이고 새끼 약지 손가락도 강하게 조여보고 한 번 더 손목을 비틀린 방향 왼쪽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요. 자, 손목을 앞으로 합시다. 앞으로 저를 향해서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하스타 흐르디아 반다. 손끝 견갑골 안쪽 등 중심부 가까이. 흐리반 긴장 조이고 근근 조이고 전거 조이고요. 니아냐무드라 편안하게 가슴 등 풀하나 골반 아파나 복부 허리 사마나 목 머리 우다나 자 전신 비아나 의식을 발끝 손끝까지 자 보고합시다 마이라사나 1단계 팔꿈치 배꼽 가까이 배꼽도 팔 눌러주고 2단계 양발 어깨 넓이 3단계 고개 들고 3단계 유지해보고 이제 숙련자는 나중에 4단계 그리고 5단계까지 다 같이 손목 관절 의식하면서 마이라사나 1단계 자 손목 관절 유연해지면서 강해질 수도 해주고 새끼손가락 바깥을 맞물리면서 손바닥 넓게 부채처럼 자 호흡하면서 골반 뒤로 가슴 조이고 팔꿈치 조이고요 자 팔꿈치 위치가 배꼽 가까이 자 2단계 양발 뒤로 양발 플렉션 어깨 넓이 자, 이마 지면 자 계속 팔꿈치와 배꼽 서로 맞물려 보세요 자 3단계 자 고개 들고 초급 중급 고급은 3단계까지만 자 숙련 4단계 그리고 5단계까지 접근해 봅니다 좌우 수평까지 자, 다 같이 아이 자세, 무릎 넓게, 양팔 앞으로 길게. 자, 호흡 고르고. 자, 골반 척추 좀 더 지면 가까이, 그리고 앞뒤로 길게. 척추 마디마디 분절시킨 다음. 아이 자세에서 상체 가르다 1단계 이번에는 오른쪽 팔꿈치 앞에 흐리디아 반다 잘란다 반다 우디아나 반다 자 몰라 반다 자 호흡을 어깨 평상시 분위기 주고 오른 척추 길끈을 쫙 펴놓은 중부 요거는 조이고 팔꿈치 깊게 맞물리고 손끝 멀리 2단계 팔꿈치 맞물리고 자 꽈배기 꼬시 두 번 자 손바닥 서로
4분의 3 가까이 최소 2분의 1 그리고 이마로 손목 눌러주고 손바닥 손등 강하게 손가락 마디가 쭉 뻗고 이번엔 손목 오른쪽 비틀고 엄지 검지 조이고 새끼 약지 조이고 쫙 펴보세요. 볼록한 손등이 평평해지면서 오목해질 정도로 자 실용 고개는 가만히 있고 자 12시에서 1시 자 2시 방향 자 몸 틀어지고 의식하며 자 3시까지 깊게 12시 돌아오고 자 자세 다듬고 자 숙련자 손바닥 1대1 좀 어렵습니다. 12시에서 11시 고개는 따라가지 않도록 자 10시 어깨관절 견갑골 날개뼈를 자유롭게 10시에서 9시까지 어깨 모든 불균형 까르마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12시로 돌아오고 자 1대1 자 복부 조여서 내 몸 중심부의 힘으로 척추 세우고 자 무릎 모으고 턱 살짝 들고 팔꿈치 많이 들고 손목을 앞으로 밀어줘야 돼요. 손목 앞으로. 그렇지. 그리고 손등, 손목 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부드럽게 하스타 흐르디아 반다. 기아냐무드라 스승나 나디 척추 중심선 우르두바 위쪽으로 레투스 수직으로 자 반다. 집중몰이 그리고 가슴 등 뿌라나 골반 아파나 복부 허리 사마나 목 머리 우다나 그리고 하체 상체 발끝 손끝 전신 비아나 에너지 흐름을 온몸 전체로 손목 관절 의식하고 팔꿈치 뱉고 나비 차크라에 집중하면서 마이라사나 1단계 자 백독을 해독하는 공자사사세 1단계 다듬고 자 등허리 레투스 볼록하게 높게 그리고 넓게 자, 2단계. 이마지며 양다리 뻗고 양발 어깨 넓이. 플렉션. 발끝 까치발. 자, 배꼽 팔꿈치. 자, 3단계. 자, 고개 들고 호흡 고르고. 초급, 중급, 고급 여기까지. 자, 이제 숙련 4단계. 그리고 5단계까지. 자, 다 같이 아이 자세. 호흡 고르고. 자, 블록 두 개 챙기신 분은 마카라사나 엎드려서 휴식.
자, 측면 파르스바 아르다 다누라사나. 자, 왼팔 옆으로 뻗치고. 자, 왼쪽 측두를 받친다. 자, 왼쪽 옆으로 잘 누워 보세요. 자, 왼손 어깨 선상. 왼쪽 가슴을 열어보고 대흉근 결대로 견갑골 안쪽을 풀어주고. 자, 이제 오른 무릎 굽히고 우선 자, 대퇴직근 스트레칭. 오른쪽 뒤꿈치 골반에 딱 붙여놓고 쭉 펴보세요. 그리고 안타라반다 무릎 안쪽까지 붙여보고 그리고 호흡해주고. 자, 지금은 발등 발끝을 눌러봅시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등 발끝을 쫙 늘려봐요. 그리고 등 모으고 가슴 열고 척추 길게. 자, 이제 2단계 오른손 발목을 잡고 천천히 화레실 당기듯이 골반은 앞으로 오른팔 다리 뒤로 쭉 펴보고요. 자, 의식을 왼쪽 옆구리 집중해 보세요. 자, 왼쪽 가슴이 열리면서 왼쪽 겨드랑이 살짝 앞쪽 지면 쪽으로. 자, 왼손가락 마디마디 펼치고 오른손가락 마디마디 조이고요. 척추 전체를 둥그렇게 둥그렇게 길게. 그리고 팔다리 팽팽하게. 턱을 살짝 당겨서 목뒤 길게. 그리고 왼 다리를 더 아래쪽으로 쫙 뻗고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른발 안쪽이 왼손등 가까이. 자, 숙련자는 왼쪽 골반 따라가지 않도록 앞쪽 아래쪽 지면에 딱 눌러놓고. 자, 발끝이 허리, 등 그리고 나중에 어깨 선상까지. 자, 팔꿈치 관절은 안으로 바르게 펴주고 어깨 관절은 뒤쪽으로 멀리. 그리고 다시 골반 중심부, 허리 중심부, 등 중심부를 앞으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오기 전에 왼쪽 겨드랑이 한쪽 깊게 풀어놓고. 자, 마시며 돌아오고. 자, 내쉬며. 자, 블럭 빼주고. 자, 변형 마카라. 손등 골반 옆 왼쪽 뺨 전체를 지면에. 그리고 호흡 천천히 부드럽게. 턱을 살짝 당겨서 목을 바르게 비틀어 보고. 폐를 가득 채운 호흡의 확장력이 허리 뒷부분, 아랫부분, 골반 뒷부분, 아랫부분까지 깊게 몸통 전체로 완전 호흡. 자, 발다리 바꿔서 오른팔 옆으로 파르스바 아르다 다누라사나. 공간 조절을 놓고 오른손 어깨 선상. 자, 오른쪽 측두 블럭 받쳐놓고 옆구리 길게. 자, 우선 왼무릎 굽히고 왼손으로 왼쪽 발등 발끝을 잡으면서 자, 대퇴직근 스트레칭 해보세요. 무릎 안쪽은 붙여봅니다. 호흡하면서 척추 길게. 우선 무릎을 붙여보고 오른다리 아래쪽으로 쫙 뻗어버려. 그리고 오른손가락 넓게. 자, 팔꿈치 안으로 어깨 뒤로 턱 당기고 꼬리뼈 아래쪽으로 잡아빼고. 자, 2단계 이제 왼쪽 발목까지 접근하고 천천히 왼다리 뒤로 쭉 펴보세요. 파르스바 측면 아르다 절반 다누라 활쏘기 형상 자세.
자, 왼쪽 골반을 앞으로, 왼쪽 발목은 뒤로, 척추를 둥그렇게. 골반 중심부, 허리 중심부, 등 중심 밀어놓고 오른쪽 겨드랑이 쪽 의식하면서 자, 왼발 안쪽이 오른손 등 가까이 닿을랑 말랑. 자, 숙련자 무릎을 골반 수평선상으로 맞춰봐. 넓자 살짝 안으로 말아놓고 그 숙련자 오른쪽 골반도 뒤로 따라가지 않도록 앞으로 아래쪽으로 해요. 자, 왼쪽 발끝의 위치 허리 선상, 등 선상, 자, 어깨 선상까지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 깊게 다섯 자, 천천히 부드럽게 마시며 돌아오고 자, 내쉬며 마카라사나 자, 변형 마카라 양손 등 골반 옆 오른쪽 뺨 전체를 지면에 그리고 턱 살짝 당겨서 척추 바르게 길게 자, 이마 지면에 천천히 복부를 조이며 기어갔다가 아이 자세. 자, 블럭 활용해서 자, 부장가사나 자, 양발 어깨 넓이 양손 어깨를 지면을 짚고 턱을 당겨서 목대를 길게 자, 눈을 감고 호흡을 의식하면서 프라나야마 비주얼 브리딩 앤 사운드 브리딩 자, 호흡을 시각화하면서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빗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좋아요 골반이 잘 펴질 수 있도록 내쉴 때마다 치골을 블럭 쪽으로 앞쪽 아래쪽으로 해요. 엉덩이 잘 펴주고 마실 때마다 꼬리뼈 발끝 뒤쪽으로 멀리 자, 같은 방식으로 내쉴 때마다 겸봉 뒤로 마실 때마다 흉골 앞으로 그리고 위로 허리 골반 편안하다면 허리와 엉덩이 힘을 줘보고 허리 골반 부담이 있다면 내쉴 때마다 힘 푸는 거 집중 의외로 늑골 하부 안쪽 횡경막 민감하니까는 횡경막 자극은 주의해 보세요. 그리고 팔꿈치 안으로 손가락 마디마디 넓게 발가락 마디마디 멀리 숙련자는 발목 앞부분으로 지면 누르고 자, 발바닥까지 수평으로 발 안쪽을 쫙 뻗어주면서 새끼 발가락 발톱 부위가 지면을 닿을 수 있도록요. 넓적대로 살짝 안으로 말아 넣어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다면 우르두막 얼굴로 목 뒤. 자,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기어갔다가 아이 자세로 쉬었다가 다시 블록 활용 부정 가세. 자, 고개 정면, 플렉션 발가락 꽂고 무릎 펴서 하체를 각성시키고요. 자, 복부 조임에 허리 보호하며 살짝 골반을 조절해주고 좀 더 척추 세워보고 그리고 이제 무릎 펴고 턱 당해서 목 뒤를 시두기로 한 다음 자, 어깨 관절 과감하게 뒤쪽으로 멀리 자, 블록 활용 다누라사나 자, 양 무릎을 구부려보고 자, 오른손 오른쪽 발목을 잡고 자, 오른 다리를 살짝 바깥쪽 밀어주면서 척추 세워놓고 이제 왼손 왼쪽 발목 잡고 이제 양 발의 각도 간격을 어깨 넓이 한 상태로 쭉 빼보세요. 어깨를 과감하게 뒤쪽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여유가 있다면 발 안쪽을 붙여보고 엄지발가락 안쪽, 뒤꿈치 안쪽, 바로 중심부까지. 네, 숙련자 천천히 고개 들고 자, 손의 위치를 정강이에서 무릎까지 블록 활용 리얼 라자 카페 타서 쫙 벌어지 초급 정도로 다누라 사람을 충분히 골반 펴주고 등살소화 자, 숙련자 이제 무릎 땅 살짝 무릎 펴보고 자, 부드럽게 손 하나씩 부장가사나 힘들면 기어갔다가 아이 자세로 쉬었다가 반복하고 괜찮아 곧바로 양발 플렉션 꽂아서 다시 자세 다듬고 그리고 몸 풀린 만큼 발의 간격 40cm, 30cm, 20cm, 10cm 숙련자 이제 안타라반다 발 안쪽, 무릎 안쪽, 넓적다리 안쪽, 발목 안쪽, 꼬리뼈 안쪽을 딱 조여놓고 그리고 부장가사나 이 블럭의 재질에 따라서 수련복의 재질에 따라서 약간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아주 중요한 행법 목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르두번 묶어봐야지 억지로 고개 들지 마세요. 그리고 내쉴 때마다 치골 앞으로 마실 때마다 꼬리뼈 발끝 뒤로 내쉴 때마다 경봉 뒤로 마실 때마다 흉골 앞으로 위로 또 좌우 수평 배치 골반으로 치면 블럭을 눌러주고 등 중앙의 힘으로 척추 세워요. 자, 고개 정면 다
다시 양발 플렉션 무릎 펴주고 조심스럽게 골반에 조절해 놓고 자 한 번 더 다누라아사나 자 양무릎 굽히고 무릎 살짝 어깨 넓이 자 이번에 왼쪽 발목 잡고 자 왼발을 바깥쪽으로 척추 세워놓고 자, 오른쪽 발목 잡고 쭉 펴주고 우선 뒤로 쫙 뻗어봐요 어깨가 과감하게 뒤쪽으로 자 이제 발 안쪽 붙이고 안타라반다 에이 자 이제 고개 들고 손에 위치 한 번 더 정강에서 자 무릎까지 자 초급 중급 고급은 다누라아사나에서 무릎 쫙 펴주고 고급 숙녀는 무릎 핀 상태에서 무릎 잡은 상태 무릎 펴봐 그렇죠 쭉쭉쭉쭉쭉쭉쭉 눈 감고 자 숙련자 팔까지 뒤로 숙혀 자 호흡하고 호흡하고 자 숙련자 무릎 구부려서 발목 잡고 자 숙련자 발목 잡은 상태에서 두입하다 말라킬랴 무릎 펴주고 자 숙련자 이제 뒤꿈치를 귀와 어깨 사이에 걸고 라구 라자 카포타 다 조인 상태에서 자 팔까지 뒤로 쭉 뻗고 기아냐 무드라 하나, 둘, 오케이, 셋, 넷, 팔꿈치 조금 더 신경 쓰고 발라니 팔꿈치 좀 더 신경 써. 다섯, 다 같이 천천히 부드럽게 돌아오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어갔다가 아이 자세로 숙련자는 아도무카 비라 아사나로 아이 자세 또는 아도무카 비라사나 자 다시 블록 활용 부장 가사나
척추 세워놓고 아르다 백하사나. 자 왼손 자 배꼽 받치면 짚고 자 오른손 오른쪽 발목 안쪽을 받치고 전체 팔꿈치 구부러 세워서 발등을 바르게 눌리며 뒤꿈치 오른쪽 골반 옆으로 자 호흡하고 가슴 열고요. 요근이 잘 풀리면서 발목 관절까지 그리고 대퇴직근 자, 오른쪽 손등 그리고 발등 앞쪽으로 자, 숙련자는 자, 발 안쪽을 옆구리 허리 걸듯이 좀 더 척추 세워봐 그리고 넓적다리 근육을 살짝 안으로 말아놓는 내회전 자 발목 잡고 뒤로 한번 쭉 펴주고요 발목 안쪽을 잡고 쭉 펴봐요 자, 숙련자 두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엄지하고 어깨관절 회전 아르다 파당고사다 늘어서나 자 고개 정면 자 팔을 다리를 수직으로 길게 꼭 나타라자산 하듯이 다시 아르다 백하 걸려고 해.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세 다듬고 자 팔다리 바꿔서 오른손 배꼽 앞치면을 짚고 자 왼쪽 발목 안쪽을 받치고 팔꿈치 구부려 세워서 왼쪽 아르다 백하 반 개구리 자세 자 대퇴직근 발목 중심부, 그리고 골반 안쪽 중심부, 요근까지. 자, 숙련자 발 안쪽을 바르게 늘려주면서 발 안쪽을 허리 옆구리 걸듯이 좀 더 척추 세워주고 그리고 자극 불리듯이 발목 안쪽을 잡고 팔다리 쭉 펴보고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르다 파당사로사 두세 번째 손가락 움직이고 쭉 펴주고 숙련자 나타라 자선 하듯이 다시 아르다 백하 자 풀어주고 호흡 고르고 힘들면 기어갔다가 아이 자세로 쉬었다가 한 번 더 반복해 봅시다. 아르다 백하. 자, 숙련자 백하사나. 아르다 파당고사나사나. 숙련자는 파당고사나사나.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발등 발목까지 깊게 접근해 봐요.
그리고 안 타라반다 내밀하게. 자, 고개 뒤로 발바닥 정수리. 자, 승리자 고개 정면, 뒤꿈치 어깨 너머로, 팔꿈치 안으로. 다시 뒤로 쭉 뻗고, 자, 부드럽게 돌아오고, 자, 호흡 고르고. 아르다 베카. 자, 왼쪽부터. 자, 숙련자 베카사라. 오른쪽도 같이. 그리고 아르다 파당구스타. 숙련자 파당구스타. 당구스타. 위치를 발등 발목 깊게. 이제 고개 들어서 발바닥 정수리. 뒤꿈치 어깨 너머로. 최대한 천천히 부드럽게 기어갔다가 아이자스. 여유가 있다면 아도무카 비라사나라. 다 같이 아이 자세에서 안타라반다 내밀하기. 등허리 레투스. 자, 기어갔다가 다운도. 스몰 다운도, 노멀 다운도, 이제 빅 앤 딥 다운도까지. 자, 탯줄, 배꼽, 나비 차크라 조이고 뒤쪽으로 멀리. 자, 척추 몸 풀리는 만큼 손의 위치와 발의 간격 적절하게 조들어가면서 쫙 펴보세요. 절대 어깨 누르지 말고 어깨 넓게 펼쳐주면서. 숙련자 사사사크라 정수리 지면 쪽으로. 우선 뒤꿈치 뾰족하게 지면 쪽 꽉 눌러보고 등까지 오목하게 넓기.
이제 뒤꿈치 높게 들고 발 한쪽 수직으로 엄지발가락 한쪽 뒤꿈치 한쪽 발 한쪽 중심부 자 발 한쪽을 딱 조여서 그쪽으로 빗이 새로지 않도록 그리고 무릎 한쪽 붙이고 다시 나비 차크라 배꼽 조이고 배꼽 뒤쪽 멀리 자 우타나사나 쉽게 양발 앞으로 양발 어깨 넓이 살짝 앞으로 숙이고 자 롤업 척추를 둥그렇게 말아 올려서 타다사나 눈 감고 잠시 사마디 부동침 자 블록을 넓적다리 안쪽에 집어넣어서 딱 다리에 힘을 주고 발을 11자 어깨 넓이 약간 부담스럼 어깨를 약간 넓게 그리고 양손 엄지검지 붙이고 새끼 약지 붙인 다음 두 번째 손가락을 배꼽 뒤 벨트 라인에 그리고 잘란다라반다 함께 자 백밴딩 찬드라사나 1단계 자 15도까지만 손목 안쪽을 붙이고 손목 안쪽으로 허리 아랫부분과 골반 윗부분을 받쳐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잘 펴주고 발바닥 100% 활용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까지 다 써봐요. 그리고 부드럽게 각을 만들어 가보고 75도까지는 턱을 가슴에 붙여놓고 접근해봐요. 무릎을 덮여주고 발끝 뒤꿈치에 힘 힘들면 앞으로 쉬었다가 반복해보고 넓적다리 힘을 주고 75도에서 부드럽게 고개 뒤로 시선 한 점 고정하고 무릎 덮여주고 자, 호흡 고르고 숙련자 가슴 위에서 앉아있는거더라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팔을 뒤로 쭉 뻗어서 홀딩 엄지 검지 조이고 새끼 약지 조여서 쫙 뻗어봐요 골반 엉덩이 중앙에는 힘을 풀고 엉덩이 윤곽선을 명확하게 근육을 끌어올리고 발바닥 100% 활용 그리고 가슴을 돌리고 어깨 뒤쪽으로 멀리 부드럽게 마시며 척추 세우고 양발 움직이지 말고 사마디 살짝 꼬리뼈 말아 넣으면서 골반 중립 호흡 고르고 자 블럭 빼주면서 타다사나 안타라반다 나트라자사나 1단계 자 왼팔 수직 오른쪽 발목을 잡고 무릎을 붙이고 숙련자 아르다 백하의 기법 써주고 가볍게 백밴딩 해줘요 5도 10도 15도까지만 초급은 발목 안쪽을 잡고 쉬운 나트라자사나 고급 숙련은 엄지 발 잡고 어깨는 했죠 자 왼팔 수표 발끝 정수리 수평선상으로 자 1단계로 돌아오고 타다사나 힘들면 벽으로 가세요 벽 짚고 해도 좋아 다리 바꿔서 1단계 나타나서나 쉽게 또는 깊이 있게 아르다 백하의 기법 써주고 그리고 가볍게 백밴딩 자, 2단계 쉽게 또는 깊이 있게 오른팔 수평으로 1단계로 돌아오고 타다사나 자, 눈 감고 사마디 뿌라나 에너지 흐름
자, 반복. 블록 하륙 드롭백. 자신의 몸 풀린 만큼 계속 무릎 펴서 힘들면 쉬었다가 쉬었다가 자, 손님들 이제 무릎 많이 구부려봐 이제 중요자 블럭 놓치지 말고 우르두바다 놀아서나 그리고 컴온 눈 감고 사마디 블록 빼고 타다사나 자 왼쪽부터 나타라자사나 1단계 쉽게 또는 깊이 있게 힘들면 벽으로 가 벽으로 벽으로 가 그리고 이제 2단계 숙련자 끝까지 엄지발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3단계까지 접근해 봅시다. 3단계. 시선 한 점에 고정. 1단계. 타다사나 호흡 고르고 다리 바꿨어 자 1단계 쉽게 또는 깊이 있게 그리고 2단계 숙련자 엄지발 잡은 상태에서 3단계까지 끝까지 엄지발 잡고 유지 1단계 타다사나 자, 눈 감고 사마디 자, 한 번씩만 더 합시다 자, 블록 활용 드롭백 힘이 잘 들어갈 거예요 우선 무릎을 쫙 펴고 접근하고 숙련자 무릎 깊게 굽히고 부드럽게 우르두바다 누라사나 숙련자 비파다 누라사나 역으로 머리 서기 끝까지 블록 조임 접근해보고 숙련자 역으로 머리 서기 그렇지. 숙련자 천천히 아이 자세. 컴업 하신 분은 발 움직이지 말고 사마디.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자 이제 나타라자사나 자 벽 활용합시다
자, 보세요. 자, 얘 척추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딱 가슴을 벽에 대고 딱 뻗어 쭉 뻗어 주고요. 또 쫙 뻗어 김 연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좌우 균등하게 해주고 한 다음 아이 자세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왼발의 위치 자신의 각에 맞춰서 가능하면 가슴이 닿은 상태에서 왼 다리가 수직이 된 상태로 오른 다리 들어올리고 너무 가까우면 안 돼. 가볼까? 구동도 한번 해봐. 그렇지. 가슴. 유라도 너무 멀다. 그렇지. 하면서 각도 조절해줘. 좀 멀어 보이는데 왼발. 네. 자 이제 숙녀자 발목까지 잡아. 발목까지. 이렇게 돼. 가슴 붙이고 가슴 붙이고 가슴 붙이고.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자 1분만 더 유지해 봅시다. 그렇지. 고개 편안하게 꽉 잡아. 그리고 다리를 수직으로 뻗으면서 척추의 각을 만들어줘. 다리를 뻗으면서. 하나, 유라 발목 잡고 무릎 안으로. 둘, 쫙 뻗고. 셋, 넷. 다섯, 숙련자 발바닥 정수리에 살짝 터치해줘. 살짝 터치해주고 오케이. 부드럽게 돌아와서 타다사나 사마디 부동 침묵. 자, 반대쪽. 쫙 뻗어버리. 무릎 살짝 안으로 조여주면서. 오른발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발의 위치. 손이나 발목까지 잡고 다리를 수직으로 뻗어 자세를 유지해보고. 그리고 무릎을 안으로 살짝 안으로. 팔라니는 사진 찍기 편하게 이쪽에서 하지 저기 멀리 가서 나 고생시키냐. 쭉 뻗어줘. 그치. 아이, 멋지. 더 뻗어봐. 더 발목을 잡아. 발목. 오케이. 이제 갖다 붙이. 딱. 그리고 골반 교정하고. 오케이. 다 같이 돌아오고. 자, 움직이지 말고. 자, 호흡 고르고. 네, 자기 자리 돌아와서 아이 자세 또는 아도무카 비라사나로.
아도무카 만두카사나. 자, 무릎 어깨 넓이. 오른쪽 뒤꿈치. 양손 무릎이요. 자, 처음처럼 흐리데아반다. 등허리 레투스. 왼쪽 뒤꿈치로 아도무카 만두카사나. 자, 기어갔다가 스몰 다운도 등허리 볼록하게 턱 가슴에 바짝 당겨놓고 가슴 조이고 복부 조이고 꼬리뼈도 말아놓고 볼록하게 파다스타 양발 골반 넓이 또는 어깨 넓이 양 손바닥을 발바닥 깊숙이 앞으로 숙이고 처음에 무릎 살짝 굽히고 여유 있게 자, 손바닥 발바닥 100% 활용하면서 천천히 무릎 펴고 골반 굽히고 척추 아래쪽으로 길게 척추 다리 사이로 자, 손목 관절 깊고 넓게 풀어주고 팔꿈치 관절도 그리고 어깨 안쪽도 그리고 천천히 양쪽 골반 균등이 자 위로 뒤로 마지막에 앞으로 그리고 체중을 발 안쪽으로 더 깊게 밟고 아르다 척추 수평 골반 뒤로 가슴 앞으로 팔다리 수직으로 요추 3번에 물이 고일 정도로 척추 마디마디 세분화시키는 분전 손목 발꿈치 어깨 발목 무릎 골반 척추 마디마디 전체 꼬리뼈 엉덩이뼈 허리뼈 아랫등뼈, 윗등뼈, 목뼈 일곱 마디. 자, 엄지, 검지, 발 안팎을 강하게 조이면서 한 번 더 파다스타 깊게. 우타나사나 안타라반다 함께 숙여주고 손의 위치 자유롭게 발 옆을 짚어도 좋고
발목 뒤를 받쳐도 좋고 무릎 뒤를 감싸놔도 좋아요. 자, 말라사나 꽃다발 자세 쉽게 양발 어깨 넓이 척추 세우고 팔꿈치와 정강이 서로 조여보 쭉 펴주고 자, 말라사나 자, 깊게 발 안쪽을 붙이시고 다리 사이로 척추를 둥그렇게 말아놓고 자, 손등과 이마로 균형을 잡으며 쫙 조여보세요. 자, 꽃다발 자세 쉽게 또는 깊이 있게 척추 자유롭게 자, 우파코나 골반 내려놓고 자, 바타코나 무릎 아래에 블럭 받쳐서 자, 무릎을 능동적으로 딱 블럭 지면을 눌러주면서 팔 앞으로 쭉 뻗고 하스타 A 자, 골반 아랫부분 뒤로 골반 윗부분 척추 앞으로 길게 등 아주 넓게 손가락 마디마디 펼쳐보고 손바닥 중심을 눌러 당기보세요. 광배근, 광배근 활짝. 승모근도 다. 중부하부, 상모승모근. 기본 척추 기립근. 잘란다라 반다, 우디아나 반다, 물라 반다, 아쉬니 무드라, 사졸리, 바졸리 무드라까지. 자, 조일 수 있는 곳은 다 조여놓고 호흡 천천히 깊게. 발바닥도 조이려고 해봐요. 발바닥도 조이려고 해. 양쪽 좌골꼬리뼈 살살 뒤로 잡아 빼고 뒤쪽 아래쪽 지면에 끌어낮히면서 밀착시켜봐요. 자, 이마로 지면 밀 눌러주고 목구멍 수축 목뒤 길게 등 아주 넓게 자, 하스타비 양손으로 무릎 안쪽을 딱 눌러보고 자, 골반 자체의 힘으로 블럭이 있으니까 힘쓰기 좋습니다. 골반 안쪽에 넓게 펼치면서 자, 꽃이 개화되듯이 물라다라 차크라 네 개의 꽃잎 스바 니사 차크라 여섯 개의 꽃잎 마니프라 차크라 열 개의 꽃잎 아나타 차크라 열두 개의 꽃잎 미슈타 차크라 목구멍 열여섯 개의 꽃잎 아즈나 차크라 두 개의 꽃잎 두정 안 눈을 크게 뜨듯이 그리고 사사 차크라 정수리 천 개의 꽃잎 아스타 시 발가락 앞에서 깍지 끼고 팔꿈치 정강이 앞 지면을 받치거나 종아리와 넓적다리 사이 숙련자는 옆구리 가까이 서해 번질 딱 받치고 자, 이마가 닿았다면 코 코가 닿았다면 턱까지 앞쪽 지면 쪽으로 멀리 좀 더 척추 세분화 자, 지금은 등이 볼록해도 좋습니다. 우디아나 반다 ABC 아랫배, 중간배, 윗배까지 날씬하고 따뜻하게 자, 배꼽 부위를 허리뼈 가까이, 등뼈 가까이 횡격막을 늑골 하부 안쪽에 숨기듯이 배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듯이 물라반다 골반 기저부 중심부 회음부 이 생식 기관과 항문 사이를 수축해서 뒤로 잡아 빼고 그리고 에너지는 끌어올려
아쉬니 무드라 꼬리뼈 직장 항문 관략근 수축해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 에너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사졸리 마졸리 무드라 소변 줄기까지 조여놓고 호흡 천천히 깊게 다시 조일 수 있는 곳은 다 조여봐요. 조이는 반대쪽 넓게 펼치는 레투스. 다시 이마 지면 하스타비 우러앉아 눌러주고 골반을 쪼개봅시다. 두 조각으로, 세 조각으로, 여섯 조각으로, 여덟 조각으로, 아홉 조각으로 무한하게 잘 익은 사과 수박 쪼개지듯이 하스타비를 유지하면서 척추 세우고 턱 당기고 어깨 바짝 위쪽으로 옆구리 팽팽하게 파르스바 바타코나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말아놓고 어깨를 천천히 발끝앞 치며 편안하게 오른쪽 뺨이 지면 쪽으로 접근해봐요. 오른쪽 서해부 옆구리 허리 겨드랑이 내쉴 때는 골반 뒤로 마실 때는 허리를 볼록한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넣으면서 발 안쪽을 조여 숙련자 턱을 당기고 더 깊게 조여보고 뺨에서 축 그리고 뒤통수가 지면에 그렇죠. 뺨에서 축주 그리고 뒤통수 오른쪽 팔은 쭉 펴야지. 자 다시 하스타비와 함께 마시며 척추 세우고 고개 숙이고 어깨 바짝 위쪽으로 파르스바 바타코나 왼쪽 어깨 앞으로 바라놓고 자 견봉 발끝 앞치면 왼쪽 뺨 전체를 지면 쪽으로 그렇죠. 이번에 왼쪽 서해부 허리 옆구리 겨드랑이 안쪽 내쉴 땐 골반을 뒤로 잡아 빼고 마실 땐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놓고 턱 당기고 목 비틀고 숙련자 뺨 축두 그리고 뒤통수까지 자, 오른손에 힘을 주면 좀 더 척추 골반 세분화 마시며 척추 세우고 자, 바짝 옆구리 그리고 풀어주며 겨냥 무드라 자, 정수리가 꼬리뼈 수지선상으로 가슴 들어올리고 턱 당기고 정수리 뒤쪽으로 1에서 2, 3cm까지 자, 발바닥 조이면서 그렇지 계속 무릎으로 블럭을 받치며 골반을 의식하며 척추를 분절시켜봐 수순나나디 오르도바 레투스반다 엄지손가락은 바깥쪽 아래쪽으로 새끼손가락 안쪽 위쪽으로 손목 외조 어깨 살짝 뒤로 자 우파 파반묵타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안타라반다 발 안쪽 무릎 안쪽 넓적다리 안쪽 발목 안쪽 꼬리뼈 안쪽 전상장골 앞에서 조이고 후상장골 뒤에서 펼치고 꽉 조이고 등허리 볼록하게 턱을 가서 바짝 붙여놓고 자 코, 이마, 정수리까지 무릎 안쪽으로 아르다 마첸드라사나 자 왼쪽 합시다 자 왼무릎을 구부러 세우고 가슴 고개 왼쪽 그리고 자 블럭 왼손 받쳐서 좀 여유롭게 척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살살살살 1단계만 자, 왼쪽 골반을 뒤로 잡아 빼면서 오른쪽 허리 옆구리 척추 길이 끈 앞쪽으로 사선으로 길게 그리고 꼭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오른쪽 이두박근은 조이고 삼두박근은 스트레칭 해봐요 그리고 허리는 가늘고 길고 등은 아주 넓게 턱까지 왼쪽 어깨 너머로 숙련자를 왼발 안쪽 중심부로 지면 누르고 오른 무릎으로 지면 눌러보세요
자, 왼손 블럭 받쳐서 좀 더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마리차사나 뒤쉽게 왼발을 오른쪽 발목 앞에 그리고 살짝 블럭 왼쪽 골반 자골 받쳐놓고 다시 1단계 잡아당기고 자, 왼쪽 골반으로 블럭을 눌러서 힘을 씁시다. 그리고 2단계 자,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을 넘기고 흔들 왼발을 살짝 바깥쪽으로 3cm 벗기고 발 안쪽을 맞물리면서 발 안쪽을 가지런하게 쭉 펴봐. 팔꿈치 깊게 구부려서 오른손 가슴 앞 왼손 아래 자, 왼쪽 골반 뒤로 잡아 빼면서 오른쪽 척추를 이끈 앞으로 길게 턱 왼쪽 어깨 너머로 멀리 턱을 위아래 움직이면서 목 옆선을 바르게 늘려봐요. 자, 에너지 통하면 뇌로 가는 에너지 흐름이 달라지. 그리고 이제 한번 바인딩 해보고 나 바인딩 그리고 오른쪽 어깨 너머로 자, 미끄러우면 자, 수건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자, 쉬운 마리차사나 뒤 제대로 골반 교정과 함께 비틀어 봅시다. 턱을 오른쪽 어깨 너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을 받치고 자 블럭 빼주고 잠시 수카사나 왼발목 앞에 아르다 마첸드라사 1단계 오른무릎 굽어 세우고 오른손 블럭 짚어서 여유있게 1단계만 팔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꽉 조이면서 넓게 펼치고 이번에 오른쪽 골반을 뒤로 잡아 빼면서 왼쪽 척추를 이끈 허리 등 사선을 길게 턱을 오른쪽 어깨 너머로 자, 오른쪽 골반 덩어리 전체를 뒤로 잡아 빼고 자, 골반이 움직이면서 옆구리 허리가 쫙 펴질 수도 있고 허리는 최대한 가늘고 길게 등은 아주 넓게 목 바르게 턱을 살짝 위아래 움직이면서 딱 에너지의 소통을 찾아 어떨 땐 턱을 들고 어떨 턱을 당겨주면서 정수리 위치까지 자, 서앱을 조이고 천장관절 넓게 펼쳐봅시다. 골반 앞쪽은 서로 가까이 골반 뒤 서로 멀리 자 마리차사나 뒤 쉽게 자 왼발 오른쪽 발목 앞에 블럭 살짝 오른쪽 사골 받쳐놓고 살짝만 그렇지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 잡아당긴 상태에서 팔꿈치 깊게 무릎 바깥쪽 살살살살 오른쪽 골반으로 블럭을 누르면서 척추 펴주고 자 중요한데 이제 바인딩까지 해보고 그다음 고개를 정면 향하듯이 왼쪽 어깨 넘어 자 골반 뒤로 척추 사선 앞으로 길게 자 가슴 오른쪽으로 자 고개 왼쪽으로 자 한번 턱을 위아래로 찾아 내려가는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자 지금 마리차사나 D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르다 마첸드라사나 아닌가 나처럼 해봐 차근차근 그치 하나 팔 바꿔서 비틀 때는 팔 바꿔서 둘 셋 또 할 거니까 두 번째 할 때 제대로 해 넷 비틀기는 정신 놓으면은 거꾸로 해 다섯 왜냐면은 한쪽 씻고 한쪽 오르니까 나도는 쉬운 짝 한다고 자 받치고 자 블럭 치우고 자, 수카사나 오른발 앞에 자,
오빠 밥 안 먹다. 비스가 찍찍고 딱 조이고 안타라반다. 척추각수. 아르다 마첸드라사나. 자, 왼무릎 굽어 세우고 왼쪽으로. 자, 1단계, 2단계, 그리고 오른팔을 쭉 뻗어서 왼쪽 엄지발가락 잡는 3단계까지 해주고, 자, 계속 왼손 블럭 받쳐서 여유 있게. 자, 우선 왼쪽으로 머리. 자, 이때 3단계에서 오른쪽 상한 이득은 아래쪽으로 숨기고 상한 삼득은 정면 앞쪽으로, 그리고 양쪽 견갑골 후인하가 쫙 펴주고. 자, 중년자 오른 무릎으로 지면 누르면서 오른쪽 뒤꿈 살짝 들릴 수 있도록 해봐요. 살짝. 그리고 왼쪽 골반 뒤로. 4단계 왼손 허리 감싸안고 왼손 등 오른쪽 아랫배 또는 손바닥 엎드려 깊게. 그리고 5단계 고개 오른쪽으로 턱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측면을 수직으로 바르게. 자, 발 한쪽 눌러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때 발 받치고 아르다 파드마 마시며 풀어주고 내쉬며 왼발 위로 호흡 고르고. 자, 의식적으로 아까랑 약간 달라. 자, 이제 왼쪽 뒤꿈치 배꼽 가까이 오른 무릎 구부러 세워서 오른쪽으로 마리사디. 자, 1단계, 2단계 4단계 팔꿈치 넘기고. 자, 초급 중급은 전과 동일하게 왼발 내려놓고 바인딩 하고, 고급 숙련은 왼발 올려놓고 오른쪽 오른쪽 바인딩. 그렇지. 왼발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자주 주의하면서. 그리고 고개 정면 하듯이 왼쪽 개념으로 가슴 오른쪽 활짝. 자, 숙련자는 왼무릎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도 뒤쪽 아래쪽 지면 쪽으로 턱 바르게. 그리고 오른쪽 발목 안쪽의 힘, 체중을 살짝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넙더리 받치고 자, 마시며 풀어주고 내쉬며 수카사나 또는 아르다 파드마사나에서 명상. 분리주시. 자, 약간 헷갈리게 좌우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서 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지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헷갈릴 만큼 좋아지니까 헷갈려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오른 무릎 위로 아르다 마첸드라사나. 자, 오른쪽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우선 오른쪽으로 멀리. 자, 오른쪽 가슴 4단계 오른손 등 왼쪽 아랫배 깊게 또는 손바닥 넓적 자리 안쪽으로 파고 들어봐. 충분히 비틀어 놓고. 자, 왼무릎 지면 누르고 왼쪽 뒤꿈치 살짝 들리는 느낌 주면서. 자, 5단계 고개를 정면 향해서 왼쪽 개념으로. 자, 왼쪽 이두박근 아래쪽으로 숨기고 삼두박근 정면을 향해서 하고 견갑골 후인하가 이렇게 팔꿈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너 때 받치고. 자, 마시며 풀어주고 내쉬며
아르다파드마 오른발 위로 반연꽃 명상자스. 자, 왼쪽으로 마리차사나 디 우서 오른쪽 뒤꿈치 배꼽 가까이. 자, 1단계 2단계 잡아당겨 팔도 옮기고. 자, 힘들면 오른발 내려놓고 숙련자는 자 깊게 고개 왼쪽으로 멀리, 오른쪽으로 멀리. 턱 위아래로 정교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넙더네 받치고 마시며 풀어주고 내쉬며 수카아사나 또는 아르다파드마사. 프라나, 아파나, 사마나, 우다나, 비아나. 우파, 파바묵, 안타라반다. 단다사나, 자, 가볍고 자유롭게 파스모차나사나. 한번 블록 활용해도 좋아요. 블록 활용해서 손의 위치 변동 없이 아르다 척추 반만 더 올려보고 내쉴 때마다 골반 뒤로 마실 때마다 가슴 앞으로 팔꿈치 안으로 어깨 뒤로 단다사나 내쉬며 풀어주고 한 번 더 파스모타나사나 숙련자는 뒤꿈치를 높여서 높여서 골반을 충분히 뒤로 좌 빼면 섞어내봅시다. 그리고 항상 자극 주의해서 더 쉽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합니다. 숙련자 제 손목 한번 따라해봐. 요번에 제주도 갈 때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중요하게 해준 거 제 손목 따라해봐. 거의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손목이 지면 향할 정도로 더 깊게. 자, 아르다. 그렇지. 자, 손목 반대로 또 이렇게 딱 꺾어버려 아예. 그리고 다시 앞으로 숙여주고 손목을 꺾는데 엄지부터 춤을 잘 말아준다. 꺾어서 거의 목을 만들고 안으로 말아 넣으면서
어깨관절 내전과 함께 거의 손등이 지면 향할 정도로 쫙 그리고 강하게 뻗어버리. 자, 발 안쪽, 무릎 안쪽, 넓적다리 안쪽, 발목 안쪽, 꼬리뼈 안쪽, 골반 앞쪽, 골반 뒤쪽. 자르다. 단다아사나. 자, 사바아사나.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곧바로 마무리하거나 자, 돌입 준비. 파바무타. 요가 니드라아사나 1단계에서 2단계. 목과 머리 풀어주고 복부 조이고. 자, 급하지 않게 준비가 되면 한라아사나 편안하게 자, 한라아사나. 자, 왼 다리만 수직으로 에카파다 사르방가사나. 왼 다리만 수직으로. 자, 부드럽게 오른 다리도 수직으로 살람바 사르방가 바짝 끌어올리고. 에카파다 사르방가 왼발 끝 정수리 넘어 치면 오른 다리만 수직으로 쫙 뻗어보고 자 다시 살람바 사르방가 양다리 수직으로 자 한 번 더 반복. 오른 발끝 정수리로 치면 에카파다 사르방가. 자, 그 상태에서 파르스바 에카파다 사르방가 천천히 오른 발끝 오른쪽으로 반 원을 그리듯이 자, 어깨 옆까지 그리고 쫙 뻗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왼 다리는 수직, 오른쪽 골반 허리도 수직에 가깝도록. 오른발끝 지면을 강하게 꽂아봐요. 그리고 안타라반다 함께 살람바 사르방가. 자, 이번 왼다리죠. 왼발끝 정수리 너머로 에카파다 사르방가. 자, 그 자세에서 파르스바 에카파다 사르방가 천천히 왼발끝 바깥쪽으로 반원을 그듯이 어깨 옆까지 그리고 자세 다듬고 내쉴 때마다 무릎 안쪽을 잘 펴보세요.
다리 안쪽을 조이며 살람바사라방가사나 바짝 끌어올리고 바짝 끌어올리고 자, 초급은 살람바사라방가사나 할라사나 까르나피다 힘들면 쉬었다가 반복해주고 자, 중급 이상 닐람바사라방가사나 양팔까지 수직으로 양손 활용해서 조심스럽게 오른발부터 왼발 나중에 파드마사나 양손 등 받치면서 핀다사나 쉽게 자, 숙련자 기억하기 쉽게 오른쪽으로 파르스바 핀다 살짝만 비틀었지 소형근 우르두바 파드마다 양손 등 받치고 무릎 가슴 쪽으로 핀다 아사나 무릎 가슴 쪽으로 양손 등 받치고 자 이제 양무릎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봐 비틀어봐 파르스바 핀다 그렇지 무릎을 이마까지만 가도 충분해 좋아요 부드럽게 돌아와서 살람바 사라방가 양다리 수저 쫙 뻗어주고 자, 중급 이상 닐람바 사라방가 자, 기억하기 쉽게 왼발부터 파드마 왼발 먼저 오른발 나중에 양손 등 양손 등 받치면서 쉽게 핀다 무릎 가슴 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왼쪽으로 비틀면 되죠 파르스바 핀다 살살살살살살살살 힘들면 무릎을 이마까지만 조심조심조심 자 살람바 사라방가로 돌아오고 그렇지 자 이제 초집중 1분 1분만 더 살람바 사라방가 사나 했다가 휴식까지 충분히 여유있게